세계에서 가장 우스꽝스러운 동물. 어느 날 개구리가 참깨를 보며 놀려대는 거예요. 뼈가 몸 밖으로 나와 있다니 내가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럽게 생겼을 거야. 뭐? 뭐라고? 잔뜩 화가 난 참깨가 개구리의 뒷다리를 꽉 물어버렸지요. 아잇! 그런데 소리를 지르던 개구리가 언덕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잠깐 잠깐! 이제 보니 세상에서 제일 우스꽝스럽게 생긴 건 내가 아니다. 바로 저기 저 달팽이야. 저렇게 집을 짊어지고 다니잖아. 개구리의 말에 참깨도 깔깔깔 웃어댔어요. 맞아, 정말 우습게 생겼다. 개구리와 참깨는 달팽이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달팽이야, 너는 어째서 무거운 집을 그렇게 지고 다니는 거니? 집에 불이 날까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달팽이는 풀숲의 반딧불이를 가리키며 말했지요. 쟤네들 좀 봐. 저렇게 불장난을 하고 있잖아. 저러다 불똥이 우리 집에 떨어지면 불이 날 것 아니니? 그래서 내가 집을 짊어지고 다니는 거야. 참깨와 개구리는 반딧불이에게 가서 물었어요. 반딧불이야, 너는 어째서 밤마다 그렇게 불장난을 하는 거니? 그러자 날아다니며 반짝반짝 빛을 내던 반딧불이가 대답했지요. 불장난이라니, 나는 지금 불장난을 하는 게 아니야. 모기를 쫓으려고 그러는 거야. 모기한테 물리면 얼마나 아픈데. 모기는 피를 빨아먹고 또 나쁜 병을 옮기기도 하잖아. 반딧불이의 말을 들은 개구리는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그까지 모기가 무섭다니 얼마든지 덤벼보라지. 그때 모기 한 마리가 앵앵앵 거리며 나타나 개구리에게 날아갔어요. 모기가 나타나자 개구리는 화들짝 놀라서 팔딱팔딱 도망치는 게 아니겠어요? 참깨는 개구리가 달아난 쪽을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세상에서 가장 우스꽝스럽게 생긴 건 바로 너, 개구리 너야. 모기는 몇 번이나 참깨에게 침을 꽂으려다 포기하고 멀리 날아가 버렸어요.